오늘 5월 12일 6주차 수업 전에 파일과 폴더는 오늘부터 배워야 될 내용인데 요 전 내용이 그 시스템 아이콘과 날짜와 시간 알림센터에 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거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시스템 에어컨이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여기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날짜 시간 나오는 데 있잖아요. 오른쪽 컴퓨터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시간하고 날짜가 나오는데 거기 스피커 그림, 인터넷, A 뭐 이런 글자가 보이나 보세요. 예. 화면 밑에 있는데 어떤 거 누르면은요? 이런 거. 배터리가 지금 53% 됐대. 아까 제가 와서 미리 켜놨더니 중간에 컴퓨터가 꺼졌어요. 알고 봤더니 아답터를 연결을 안 해놓은 거야. 배터리만 쓰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볼륨 조절하는 거, 이렇게. 스피커가 붙어 있는, 볼륨 조절한 스피커가 붙어 있으면 이거로 조절하면 되지만 노트북은 이거로 조절해야 돼.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와이파이나 유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때 쓰는 거.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이 노트북이니까 와이파이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비행기 모드로 놔야 돼. 비행기 모드. 여러분 핸드폰에도 비행기 모드라고 있죠? 그거는 이제 비행기 내에서는 비행기 모드를 놔야 돼. 병원에서도. 그러면 인터넷은 안 돼. 그 병원 내에는 와이파이는 쓰는데 인터넷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사진을 찍히는데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저 비행기 왜냐면 그런 모드 이제 어디 있어요? 비행기 모드. 그게 이제 밑에 통신에 가면 있어. 통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이거 전파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있어. 1번 모양. 여러분하고 저거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유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 모양새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A냐. A를 누르면 가가 되고, 가를 누르면 A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역키 누르는 거 있잖아. 한역키. A가 되네요. A를 누르면 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글 상태고, 가를 누르면 A가 되는 게 영문 상태로 입력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글자를 쓰면 한글이 되는데 한국어 뭐 이런 것도 되고 이거를 이제 A로 놓고 쓰면은 영어로 찍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88쪽에 보면은 네트워크, 볼륨, 한영 전환, 뭐 입력기 이런 거. 그러니까 난 일본 사람인데 일본어 입력이 안 되잖아, 여기는요. 한글하고 영어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여기 가서 입력기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 영어도 QWERTY라는 자판이, 우리가 쓰는 QWERTY 자판이, 영어 자판이 QWERTY라는 거예요. 근데 타자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타자기를 발명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타자를 빨리 칠수 있을까 고민을 고민하다가 계속 개발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타자를 빨리 치면 타자기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치잖아, 이렇게. 애들이 엉키다 보니까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고민한 게 어떻게 배열을 시키면 가장 느리게 칠수 있을까? 느리게 치면 고장이 안 나니까 그 자판 배열이 우리가 지금 쓰는 쿼트 자판이라 그래요. 우리 키보드 영문을 보면 QRT, QREW, ERTY라고 써 있죠? 영어 자판에, 영어 자판. 우리 키보드. 키보드 위에 보면 1, 2, 3, 4 밑에 QWERTY라고 써 있죠? 영어가. 이 키보드에 보면 영어가 세 줄이 들어있는데, 비읍, 지읒, 디귿, 기역이 있는 자리에 영어 Q, WERTY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 쿼티라고 있는 거예요. 쿼티, 콩글리시로.
이게 쿼트 자판 배열인데 이렇게 치니까 느릴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니까 어때요? 빨리 치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빨리. 그래서 만들어진 게 두보락이라는 자판 배열을 새로 만들었어요. 두보락이라는 자판 배열을. 어디로 갔어?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더니. 여기 있구나. 이 두보락 어디 갔어? 또 그새 도망갔어. 이 두보락이라는 자판 배열을 어디 갔어? 야 여기 두보락. 두보락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영어가 달라져. 그죠? 우리말도 우리말은 두 벌씩이에요. 자음 모음. 키보드 왼쪽에 기역 니은 이게 있고 오른쪽에 아야오요 우유가 있죠. 우리나라 키보드가. 근데 얘가 느려. 그래서 세 벌씩이라는 게 나왔어. 세 벌씩. 초성, 중성, 종성. 국 그러면 기역이 위에 글자 기역이 있고 아래 받침 기역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빠르게 친다 이거지. 근데 이걸 또 외워야 되잖아. 자판 배열을 또. 그래서 타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두보락을 외우, 영어 두보락을 배우고 세 벌씩을 배운다 그러더라고. 3벌씩 또는 3벌씩, 2벌씩 또는 2벌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우면 돼. 근데 저는 뭐 빨리 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기능을 쓰겠다 이거지. 왜 안 나와 화면에? 여기 나왔네. 그것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한글이 영문인지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날짜와 시간. 우리 날짜와 시간 어떻게 봐요? 오른쪽에 날짜 보이잖아, 날짜. 이 우리 책에는 2021년 3월 2일로 돼 있네. 난 12시 27분 31초라고 돼 있어. 작년 3월 2일이 화요일이었나 봐. 우리 거는 지금 거기에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이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날짜 예를 들어서 19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여기다가 밑에 메모를 할 수가 있어. 메모. 여기다가 금요일 19일날 이벤트 또는 미리 알림 추가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날짜를 찍으면 날짜를 찍으면 날짜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19일을 클릭해가지고 19일 클릭해서 요 밑에다가 메모를 할 수가 있어. 그럼 19일날 컴퓨터를 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메모한 게 뜨는 거지. 알람처럼. 근데 저는 이걸 안 써요. 이거를 쓰면 이 컴퓨터만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구글 캘린더라는 걸 써요. 구글 캘린더. 그럼 캘린더를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면은 핸드폰도 연결이 되고 아는 사람, 친구들, 가족들한테 공유를 시키면 그 사람들 핸드폰에도 일정이 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여기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직원들, 강사들. 그리고 이제 2시에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 옛날에 전화가 왔어.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그러면 수업 중이야? 그러면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일정이 다 핸드폰에 뜨니까 이 시간에 아빠가 뭐 하고 있거나 어디가 있겠구나 하고 아는 거지. 구글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런 걸 해주고 네이버도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 날짜 시간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그 날짜 시간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뭐라는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알림이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바 업데이트 사용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마이크 스피커 연결했거든요. 이제 연결된 게 여기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가 예민한 LG 트윈스 간판 치어리더 김이사가 어떻게 됐다고? 이게 뭐야? LG 치어리더인가 봐. 주책 바가지네.
갑자기 겨드랑이 체크한다고 저렇게 나. 그런 정보가 뜨는데 그냥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잘 보던 링크들이 있으면 그거와 연관된 것도 여기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야간 모드가 있고 비행기 모드가 있고 있거든. 비행기 모드를 놓으면은 인터넷이 멈춰. 블루투스 모드를 쓰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도 연결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알림이 여기 나타나더라 이거지. 위치 정보도 여기 확인이 됐어.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어디에 가 있으면 아, 이정현 사람이 현재 마포구에 있구나라는 거 나타나는 거지. 핸드폰에도 위치 정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가 없을 때는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그게 위치가 정보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을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가 쫙 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양천구인데 그 옆에가 이제 경기도 부천이거든. 그러니까 부천을 걸어서 공항을 갔다가 다시 와서 공원에 가서 몇 킬로를 걸었고 몇 분 동안 걸었고 하는 정보들이 뜨게끔. 위치 정보를 제가 빼면 이정민이가 어딘지 모르지.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밝기도 이렇게. 여기는 좀 안 나타나요. 이거는 모니터가 아니, 모니터가 이거 이 노트북 모니터 밝기를 차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모니터가 밝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모니터가 안 밝게 나와. 이거는 빔 프로젝트니까 천장에 매달린 저 빔 프로젝트 밝기니까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되고 노트북은 굳이 밝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배터리가 빨리 닳지. 충전기를 안 갖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못 쓰잖아요. 그때는 밝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오랫동안 쓰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 연결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여러분 블루투스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 조그만 거 무선 이어폰 뚜껑 앞에 열어갖고 딱 꽂으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블루투스인데 제가 블루투스 검색 한번 해봐 드릴게. 블루투스 이거란 말이야. 이거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뭐냐면 근거리 통신망이야. 근거리 통신망. 블루투스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파란 이빨이야. 블루투스니까 파란 이빨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스웨덴인가? 여기 써있네. 여기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통합한 하랄드 블라톤이라는 국왕의 별칭이 파란 이빨의 왕이라고 불렸던 게 유래되었대. 이게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건데 해적이었대. 해적. 동네 해적을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고 부락들을 이렇게 하고 다 해가지고 왕국을 세웠대.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게 멀리 위성으로 가는 통신도 있고 우리 핸드폰처럼 가까운 거리에 통신도 있고 한 거를 이제 통합을 했다는 거지. 이걸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광개토대왕이라고 했을 것 같아. 광개토대왕이 북쪽을 정벌하고 많이 했잖아요. 통합을 시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빨이 파란색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블루투스로 이름을 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립하는 여러 무선 통신 규격을 하나로 합쳤다. 1994년에 블루투스라는 것을 처음 이제 개발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현재는 5를 사용하고 있고 5. 근데 내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4까지만 지원을 해. 근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더니 5를 지원한대. 그럼 그건 못 쓰는 거죠. 핸드폰하고 안 맞아. 그럼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무선 헤드셋도 블루투스거든 말이에요. 귓구멍에 꽂는 게 아니라 귀 옆에 있는 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거든. 그러니까 밖에 소리도 듣고 핸드폰 소리도 듣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 블루투스가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블루투스가 뭐 파란 이빨이고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아, 통신이 여러 통신을 통합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무선 이어폰을 이 노트북에다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블루투스를 눌러가지고
갑자기 또 안 보여 블루투스가. 그러면 이제 이 노트북에서도 컴퓨터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유선 이어폰은 컴퓨터에다 끼면 안 맞아요. 우리 컴퓨터는요. 마이크 꽂는 자리가 따로 있고 스피커 꽂는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이어폰 그거는 한 군데다 꽂으면 말하고 듣고 다 하잖아요. 달라. 그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알림줄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얇은 세로줄이 하나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아까 제가 이런 걸 많이 열어놨거든요. 이런 거 다 많이 열어놨는데 이런 걸 열어놨는데 이거를 거기 있는 그 알림줄 옆에 세로줄을 누르면 다 잠재울 수가 있어요. 밑으로 다 내려가. 안 그러면 이거를 제가 켜놨을 때 너도 내려가 해서 다 일일이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알림줄을 누르면 해결이 되더라 이거지.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뭐가 열려있을 때 여기 알림 쪽이 제목줄 있잖아요. 제목줄을 좌우로 흔들면은요 다 내려가고 다시 흔들면 다시 다 올라와요. 제목줄을 자지고 좌우로 흔들면 그 쉐이킹이라 그래요. 윈도우 쉐이킹. 흔들어주는 거. 우리가 물병 같은 거에다가 뭐 음료가나 이런 거 뭐 넣고 나서 흔들면 섞이잖아요.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쉐이킹 기능이라 그래.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알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져요. 사실은.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작업표시줄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작업표시줄. 작업표시줄 구성요소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표시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예요. 여기 화면 밑에 보시면 시작줄 있잖아요. 시작버튼. 시작버튼 누르는데 아시죠? 어딘지.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창문 4개 그림. 그 줄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줄이 있는 길 줄은 기다란 줄이 있잖아요. 여기가 작업표시줄이야. 무슨 작업을 하는지 보여주는 데야 여기가. 여기 제 거 보세요. 내 PC를 볼 수가 있고 인터넷을 볼 수가 있고 메모장에 쓴 거 볼 수 있고 교환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밑에 글자들이 뜨니까 여기를 작업을 표시해 주는 곳이다 그러는데 이 중에 보면 왼쪽에 혹시 이런 말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찾기라고 하는 하얀 줄 보이세요? 하얀 박스? 찾기? 있어요? 찾기라고? 여기를 클릭하고 그 그림판을 검색하잖아요. 그림판이라고 쓰잖아요. 그 그림판이라고 검색을 하고 저 위에 그림판이 뜨거든요.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글자를 쓰면 돼. 계산기 같은 거를 내가 쓰고 싶은데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에 계산기라고 뜨거든. 누르면 계산기가 실행이 되거든. 근데 그 찾기라고 하는 그 검색창이 너무 길어. 그것도 낭비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그 찾기라는 글자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기라는 글자가 있는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상단에 검색 두 번째 도구목 밑에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럼 위에 숨김이 있고 검색 아이콘 표시가 두 번째 있는데 검색 아이콘 표시로 바꾸면 돋보기로 변해요. 거기가 글자 쓰는 창이 돋보기로 변하거든. 아까는 글 쓰는 창이 넓게 나왔는데 돋보기 아이콘을 바뀌니까 거기다 클릭하고 직접 찾아 쓰면 되는 거지. 검색 상자 표시, 검색 아이콘을 표시할 거냐 아니면 귀찮으니까 숨길 거냐 뭐 이런 거.
자, 지금 제가 아까 내 컴퓨터 창도 많이 열어놨고 인터넷 창도 열어놓고 했는데 이걸 다 숨기면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바탕화면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 보기. 바탕화면 보기가 어딨나 보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안 나오는데? 바탕화면 보기라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많이 열어놨을 때 이렇게 열어놨을 때 이렇게 열어놨을 때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오른쪽 눌러서 바탕화면 보기를 누르면 어디 갔어 바탕화면 보기가 안 보이는데? 책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그 날짜 시간 나오는 제일 오른쪽 끝에 세로 줄 얇은 줄이 있다 그랬죠? 거기 누르면 다 사라진다 그랬어. 여러분 키보드 고장 나면 어떻게 해? 글자를 어떻게 써요?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키보드가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별도로 꽂아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글자를 쓰거나 카톡에서 문자를 보내려면 키보드 그림이 뜨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게 키보드 그림이 뜨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작업 표시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 비어있는 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하면 여기 키보드 아이콘이 생기거든 이렇게 이렇게 생겨. 그 여기서 한글, 영문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글자를 쓰면 되지. 자, 어떻게 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서 글자를 쓰고 싶어. 글자를. 그러면 여기에는 터치 키보드, 터치 키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고, A, B, C, D, E, F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영키 누르는 거 있단 말이야. 한영키 A에서 그리고 이제 키보드에서 글자를 쓰면 이렇게 홍 길 동 하고 이렇게 우리말도 쓸 수가 있고 영어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작업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야. 제일 아래줄에 있는데 저는 올려놨고요.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조금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는 게 있어요. 걔를 누르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를 누르면 그 아까 시간 나오는 데 있었잖아요. 시간 나오는데 볼륨 조절하고 하는 아이콘 있잖아요. 그 옆에 키보드 그림이 하나 생기거든. 이렇게 생기거든. 우리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그림 나오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웃는 얼굴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이모티콘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모티콘 누르면 엄지척, 웃는 얼굴, 입술 모양, 케이크 그림 같은 걸 누르면 칼라는 안 해도 흑백으로 뜨네. 하트 모양. 이런 것들 뜨네. 윙크하는 그림, 슬퍼서 우는 그림, 엄지척 이런 것도 다 뜨고. 자, 교재 95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검색 상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작업 보기 설정하기 더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바탕화면 보는 거하고 터치 키보드 단추 보기 설정하기 설명 나온 거거든. 갑자기 글자를 써야 되는데
키보드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글자를 뭐 입력 못 하잖아요. 키보드 그림을 불러와서 글자를 마무리 줘야지. 그럴 때 쓰는 기능이. 그런데 요즘 키보드 중에는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키보드도 많이 있어요. 블루투스 키보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키보드를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쓸 때 컴퓨터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럼 타다가 빠르지. 스마트폰에 있는 거 글자 쓰기 되게 어렵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일반 키보드를 연결해서 글자를 치면 좀 수월해. 대신에 따가닥따가닥 시끄러운 건 있지만. 그 다음, 저는 작업 표시를 위에서 올려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가 있거든, 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작업 표시를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를 잡고 마우스를 잡아서 위로 올리거나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로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지나? 움직여져요? 자, 여기 보세요. 작업 표시 있잖아요. 작업 표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를 설정. 여기 혹시 작업 표시율이 잠금되어 있으면 안 돼. 작업 표시율이 잠금되어 있으면 못 움직여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율 잠금이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다시 눌러서 해제해야 돼. 움직여져,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 자, 작업 표시율 어딘지 아시죠? 자, 여기 그 시작 버튼 들어있고 검색 버튼 들어있는 그 줄, 시간 나오는 줄 있잖아요. 거기 어딘가에 비어있는 줄이 있냐 이거지. 비어있는 줄 있죠? 빈 공간이 어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가 작업 표시 잠금이라고 돼 있어. 그 잠금을 체크가 돼 있으면 잠겼기 때문에 못 움직여. 그럼 그걸 다시 누르면 잠금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끌고 움직이면 좌우 상하로 움직여진다고. 별건은 아닌데 이 모니터가요, 예전에 우리 브라운관 모니터 쓸 때보다 요즘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요즘 모니터들이요, 가로는 넓어요. 세로가 낮아. 그러니까 이 작업 표시율이 되게, 공간이 보세요, 얇게 돼 있잖아요. 얇게 돼 있는데 이 한 줄조차도 아깝다라. 그래서 얘를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놓으면은 너비는 넓은데 요 정도 공간을 차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 표시를 아래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고 쓰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래쪽에다 놓고 많이 쓰고, 제가 이제 위쪽에다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도 잘 보이시라고 위에다 올려놔드리지. 그 다음에 작업 표시율 경계선 보이세요? 자, 작업 표시율에 가면 시커먼 줄이 있고 바탕화면 사이에 경계선이 보이는데 얘를 자꾸 내리면 굵어져. 높아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이거 너무 많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바탕화면이 절반 밖에 안 생기면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작업 표시 자체를 숨겨버릴 수도 있어. 숨길.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작업 표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 설정, 제일 밑에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보여드릴게요. 작업 표시 잠금을 할 거냐, 자동 숨기기 할 거냐. 자동 숨기기. 자동 숨기기를 끄면서 누르면 켬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 표시율이 사라졌어요. 작업 표시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작업 표시율이 사라졌어요. 근데 마우스를 그쪽에다 갖다 대면 나타나.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작업 표시율이 있다가 자동으로 숨겨 놓으니까 없어졌다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또. 작업 표시를 자동 숨김을 킬 거냐 끌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거고요. 댁에서 책을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연습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도 전화 잘 받고 문자 잘 보내고 카톡 잘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윈도우를 쓰는 이유도 컴퓨터로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배우는 긴 배우는 건데 주로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이런 기능적인 거를 많이 설명해요. 이런 기능적인 설명이 재미가 제일 없어. 뭐 흥미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컴퓨터를 오래 하던 사람들은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 또 있는 줄 몰랐네 하고 그게 또 신기할 수도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별 흥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게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있잖아 가스레인지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그 가스 잠금 밸브 걔를 끝나고 나면 잠궈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 열어야 되고 하는 건 알아야 되고 그럼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물건을 이제 냄비나 이런 거 올려놓고 가스 불을 켜잖아요 그죠? 펄펄 끓으면 가스 불을 줄이거나 끄는 건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정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일이란 말은 뭐냐? 자료. 자료를 보관하는 디지털 정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이나 문서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탁 찍으면 사진이 찍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파일이라고 그래요, 파일. 파일. 그러면 폴더는 뭐냐? 폴더는 자료들을 보관하는 공간들이야, 공간. 여러분 주방에 가시면 숟가락, 젓가락 보관하는 수저통이 있고 또 싱크대를 열어보면 양념을 보관하는 양념 공간이 따로 있고 냄비, 뭐 후라이팬 따로 보관해두는 공간을 따로 보관해서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폴더라는 거지. 폴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야, 수납 공간. 수납 공간. 그건 뭐 서류함이나 책장 이런 것처럼 어르고 보관해둘 수 있는 것이 폴더라는 얘기지. 우리 말하는 가방, 가방. 이것도 폴더야. 지갑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 지갑에는 신용카드가 꽂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 신용카드는 낱개로 돼 있죠? 이건 파일. 여기 지갑도 있고, 동전도 들어있고, 지폐도 들어있어. 그러면 지폐 하나, 동전 하나는 파일이고, 동전 주머니라든지 뭘 담아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폴더라고 하는 거지. 폴더 관리를 잘해야 돼, 파일 관리를. 자,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들인데, 프로그램만 모아놨어, 프로그램. 공부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모아놨고, 강좌. 우리 흉부 이거죠? 실버 컴퓨터 교실 초급반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난주 4주차 어? 5주차 어디서 팔아먹었지? 아 5주차가 없었지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라서 수업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6주차가 맞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또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놨어 사진 모음 그래서 인물사진 또 풍경사진 동물사진 식물 사진, 기타 사진, 이런 걸 모아놔서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다 복사해드리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초급 과정, 블로그 중급 과정,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는
엑셀 강좌했던 폴더 따로 있고, ITQ 자격증 강의했던 폴더 따로 있고, 이건 자격증에 관한 거, 자격증. 자격증을 주관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대한상공회의소, 옛날 주산보기타자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독서지도사에 관련된 자격증 관한 거, 노인두뇌훈련지도사,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 다 땄어요. 이걸 왜 따는지 몰라. 괜히 따고 싶더라고. 그 따다 보니까 90몇 개를 땄어요. 집에서 얘기했다가 욕먹었어요. 거기다 써먹으려고 땄냐고.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자격증 목록이야, 자격증 목록. 정보처리 기사 1급, 2급, 정보처리 기능사 1급, 2급. 쭉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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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여기 뒤에 더 있는데 아직 입력을 못했어. 상 받은 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이 이 상이에요. 헌혈 많이 해서 헌혈 포장 받은 거. 헌혈 이때 50번에서 받은 상인데 지금 150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99년도 제18회 스승회 날 때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교육, 사회교육 강사라고 하거든요. 사회교육 강사 중에서 스승회 날 때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저만 받은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컴퓨터 분야, 무슨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중에 컴퓨터 분야에서는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지. 그런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고, 이거는 자원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이 동네 살 때 공동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대상을 받아서 한 건데, 이 양반 어디 갔다 오고 나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이 얘기하면 별로 시원치 않아. 그리고 이제 이 양반 다음에 무슨 근혜씨라고 있잖아. 그 사람한테 받은 상도 있는데 한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 중간에 잘리는 바람에 그래서 안 올려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사회교육인상.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 어떤 강의를 주로 했는지 이런 걸 쭉 기록을 한 거야. 제가 가르쳐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단체로 휩쓸었지. 17명 데리고 나가서 17명이 상을 다 받았어. 19개 상을 받았어. 고등부 단체 대상, 중등부 단체 대상을 탔는데, 거기 주관 기관에서 뭘 하나 두고 가래. 개인 거는 두고 가긴 그러니까는 단체상 받은 건 두고 가래. 당신 학원에서 다 가져가면 나머지 학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등부 단체 대상은 두고 갔어. 문제는 그 다음 대회부터는 제가 이제 참가하겠다 그러면 기권하는 거야. 다른 학원들이 상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 임대해줬어. 임대. 당신네들 학원에 우리 학생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 데리고 나가서 상을 받게 해라. 대신에 개인 상을 받으면 그거는 우리 애가 받아가는 거고, 대신에 학원에서는 대상 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프랭카드 걸 테니까 그런 건 해도 좋다. 대신에 대상이나 이런 거 상 받으면 학용품도 좀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서울시 교육감상 받은 거, 이거는 교육부 장관상 받은 거, 학생들이. 그 당시 때 교육부 장관상 받으면 대학에 그냥 공짜로 대학에 입학하는 거야. 이게 숭실대학교에서 주관한 건데 숭실대학교 대상을 받았으니까 숭실대학교에 그냥 공짜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학생이 학교 성적이 중간 밑이야. 전교 석차가 중간 밑인데 대학을 어떻게 가요? 학교 중간 성적이면. 근데 컴퓨터를 잘한다는 이유로 4년 장학생으로 갔지. 근데 그 학생이 그 다음에 이화여대학교 총장상 받고 여성부 장관상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3년을 휘젓고 다녔었어. 한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게 만나보고 싶더라고. 우리가 보통 시험기간에는 학원에 안 나오거든. 얘는 시험 끝나면 학원에 와서 종일 살아.
뭐 청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야 네가 왜 청소하냐 선생님들이 아직 아, 학원이 좋대. 참 얘도 우리가 막 놀렸었어. 공부를 해라 공부를. 근데 이렇게 하고 대학을 보냈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고맙다고 하지.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갔으면 더 좋은데 컴퓨터를 잘한다. 얘는 컴퓨터만 잘하잖아. 학교 성적은 엉망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 자랑거리를 좀 써놨어요. 제가 첫날 이 얘기를 했었을 거야.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이 시덥지 않은 선생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병헌 씨 나오는 거. 그게 실제 실존 인물에 관한 이야기더라고. 조선시대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군인이 돼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히셨는데 그거를 그 지역에 미국에 사는 어떤 우리나라 학자가 발견해갖고 이제 유해를 옮겨야 되는데 최근에 오셨어요. 근데 가족이 없잖아. 그냥 옮길 수가 없잖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 요청을 해서 유해를 모셔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꼬맹이가 미국에 이제 어떻게 가잖아. 선교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유준, 최유진이라고 하니까는 그 이름 알아 그러더라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자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글이 인터넷상에 있길래 너무나도 좋더라고, 이 문구가. 여기 미스터 선샤인 요셉 선교사의 실제 모델. 여기 이제 그, 이제 얘기했던 얘기, 최가 유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그때 그 선교사, 이제 선교사하고 배유지 선교사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을 검색하면 나올 거야. 실제 인물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100년 만에 고국으로 왔다. 황기환 지사, 황기환 지사. 이렇게 이제 공동묘지에 묻혀 계신 거를 찾아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 수업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유해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미국으로 본국으로 가져오시거든. 제가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제 시신을 못 찾고 못 가져왔다 그러면 속상할 거 아니야 가족들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뭉클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문구 거기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는 그 문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거기서 써봤어. 나의 아버지요, 내 아비의 아버지요. 뭐 이런 거. 거기 있는 글을 약간 고쳐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컴퓨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여기다 직접 다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어. 대꾸도 없더라고. 근데 좋은 것 같아.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속상했었어요. 솔직히. 울기도 많이 울었어. 남자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대요. 근데 그건 울어도 형벌 건은 아닌 것 같더라서 그래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지. 근데 좋더라고. 유해를 모셔왔다 그러면 유해를 담은 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폴더가 되는 거지. 좀 잘 안 맞겠지만 나는 연필통, 필통도 뭐 폴더고 물병도 폴더가 되고. 그 폴더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파일을 따로따로 관리하려면 너무 복잡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방에 있는 숟가락을, 젓가락 숟가락을 따로따로 다 보관하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아빠 거 숫자 젓가락 가져왔더니 엄마 거 안 가져왔다고 또 찾으러 다니고.
수저통 안에 보면 다 들어있잖아, 가족들께. 수저통 하나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게 폴더지. 자격증에 관한 정보들도 어느 기관에서 하는 자격증인지 이 단체별로 자격증 명칭이나 이런 단체별로 하니까 이렇게 파일, 이건 파일이 다 네 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또 디지털 배움부터 2023년 올해 이름을 잘못 썼네. 아정민이라고 써놨네. 이정민을 뭐야 갑자기 위대한 자유 바뀌었다. 여기는 이제 저 개인적인 프로필 카드나 건강보험 자격 실득 확인서라든지 자격증 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사용했던 이런 거 자필 서명? 자필 서명은 뭐야? 아 종이에다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자필로 써서 그걸 착각 찍어서 보내래. 그래서 자필 이력 서명을 또 이렇게 작성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자기 성격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잘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 관리를 해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때 누가 오셨나 돌반지를 누가 보내주셨나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결혼식 할 때 신부 측 신랑 측에서 사용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헌혈한 내용 여기다 이제 이거 가계부 가계부 내용을 함부로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이 비밀번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봐. 근데 왜 안 나오냐? 가계부 보여주기가 싫은가? 그 다음에 이건 전화번호부네. 옛날 핸드폰 안에 기억되어 있던 전화번호부. 이건 원서, 응시 원서. 이거는 도장, 인감도장 뭐 이런 거. 이건 낙관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명함색인 거. 명함색이었던 거. 제가 여러분 드렸던 명함이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앞이고 여기 뒤. 이거를 갖고 있어야 다음에 명함 다 떨어지면 다시 만들기 힘드니까 이거를 보내주면 명함집에서 그대로 인쇄해 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제가 찍은 사진들. 제 사진도 있고 우리 아이들 사진도 있고 가족들이 찍은 사진도 있고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공무원 임용시험 보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제 손바닥 저희 아버지 이 동네 사시는 분이니까 보셨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 살았고 부모님 여기 살고 계시니까 이 동네 오면 제가 걱정을 하죠. 괜히 저희 부모님을 아시는 분인데 제가 행동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지. 지금도 살고 계세요? 네. 90밖에 안 되셨어요. 90밖에. 보셨어요? 이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아니 이건 좀 된 사진인데 노인네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이건 영정 사진이라고 찍으신 건데 미리 찍어놓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닮았죠. 제가 옆집 아저씨 닮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분 닮았을 테고 우리 아이도 저를 닮았고 제가 간혹 농담으로만 그래요. 제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빠를 닮았네요 그러지. 그럼 아빠 닮지 누굴 닮아?
이게 이제 우리 아들, 항해사로 있는 아들. 이게 그때 교육부 장관상 받았을 때 상 받은 거. 이 사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옆에 계신 여성분은 누구냐? 저희 학원 같은 강사인데 이분은 이제 다른 상을 받았고, 전 장관상 받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밑에 상을 받았고, 그런 상 받은 사진들을 여기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이거로 영정 사진 쓰지 않을까? 이건 제 스무 살 때 찍은 사진이니까, 우리 애가 보더니, 아빠, 나도 아빠 나이가 되면 머리 벗겨져 그러더라고. 뭔 얘기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마가 여기 소갈머리가 없으시거든. 아빠도 지금 머리가 없잖아, 속이. 나도 그러면 그 집 자식인데, 자손인데, 나도 머리카락이 빠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해라 그래갖고 지금부터 관리를 해요. 근데 관리한다고 잘 되나 몰라. 잘 돼야겠지? 이런 사진들을 우리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 파일. 여기 있는 이상한 사진은 뭐냐면요. 일본 초상화라는 게 있어요. 일본 초상화. 어디 가면 사진,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만에 그려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제가 행사를 할 때 사진을 보내주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일본만에 그려준 건데 이상하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니 아빠랑 똑같은데 뭘 그러더라고. 봐, 아빠랑 똑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아빠랑 똑같아 그러더라고. 하나의 이제 추억이죠. 이런 사진, 이제 이거 사진 이렇게. 이건 고등학교 입학했을 예비 합격해가지고 특수학교라서 제복을 입고 상하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이제 제복을 맞추고 뭐 한다고 이제 미리 학교를 가서 예비군 지금 뭐야 훈련소처럼 훈련을 받고 왔더라고. 명찰도 없어. 명찰도 없고 이렇게 왔는데 든든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항해사가 된 거죠. 캡틴이셨어요, 아버님이? 예? 아버님이 캡틴이셨어요, 왜? 아,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이 육군이셨어요. 아, 그래도 저희가. 저도 육군이었고, 얘는 해군이지. 해군 본부 생활 중이에요, 지금. 근데 군대로 가지는 않아. 항해사들은 군에는 가지 않고, 기본 훈련만 받고 마치는 거예요. 36개월 의무 공부를 해야 돼. 배에서. 제가 이제 간혹 그래요.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항해사가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왜?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항해사가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 위에서 뭔 일이잖아요. 옆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전화가 온대 학교로. 군인이 봐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훈련시키지 마라. 매일 점호를 받아요. 군대처럼. 윗몸 일으키 1000번씩 시키고 뭐 팔굽혀펴기 1000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복근이 쫙 생긴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항해사 생활을 못 견딘대요.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강인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안이 그렇게 힘든가 보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건강은 저보다 더 좋으세요.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생활행복 입고 정자관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선비들의 의관을 이제 쓰고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꾸미는 기능을 해본 거고. 여러 가지. 옛날 서당 모습 이거잖아요, 서당. 서당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이 아니라 현대판으로 바꾼 거야. 잘 보시면 스마트폰 들고 있죠? 노트북 들고 있죠? 이 새끼는 또 왕따 당하는 거를 또 사진 찍어서 어디다 올리겠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단 말이야. 현대판 서당이지, 디지털 서당. 근데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인터넷에 많이 찾았어요. 허락받고 쓰려고. 못 찾겠더라고.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증서들. 경력증명서, 표창장 받은 거, 상 받은 거. 상 받은 거.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임용 받았을 때 타던 거, 임용장, 자격증. 자격증들이에요. 이런 자격증도 쭉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지. 학위증명서라든지. 이건 홀레, 작은, 우리 센터에서 작은 홀레라는 행사에서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부 아빠 역할을 했어. 태어나서 전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하나 있으니까 신부 손잡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웬걸 신랑 신부 지들이 손잡고 입장하더라고. 근데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 전 처음 본 사람이거든. 행사 도우미로 온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표백도 하고, 이제 강당, 여기 강당에서 빌려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해요.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야외에서도 이걸 하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랑 신부 1인당 8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결혼식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국가산업으로 이제 홍보하겠다고 우리 센터가 주도적으로 이걸 했었어요. 이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책들. 제가 이제 컴퓨터 책들을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를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컴퓨터 파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이게 몇 권이누? 837개 정도가 나오네. 보름간 했어요, 보름간. 한번 보고 버리긴 아깝잖아. 근데 이런 책을 계속 갖고 있자니 공간만 차지하더라고. 여러분도 베란다에 가면 안 쓰는 물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 가니까요, 저 어릴 적에 입었던 베네처 고리가 아직도 갖고 계셔. 근데 그거는 쓸 데가 없지만, 그래도 당신들 입장에서는 새끼들이 입었던 거니까 보관해 주시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입었던 베네처 고리 갖고 있거든요. 추억으로. 그 애들 이제 결혼해서 갈 때 주겠지. 기념품으로 주겠지. 이런 책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막 일일이 이제 촬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촬영하신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다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꺼운 책이 있어. 2000페이지, 3000페이지. 그건 안 했어. 그 책으로 그대로 보관해 두고.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컴퓨터 관련된 책이에요. 3D 프린팅 서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팅 서부터 시작해서 자격증 책 여러 가지 이런 거. 예전에 강의할 때 사용하던 교재들.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는 거 있단 말이야. 선생님, 책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거요? 네. 보여드릴까?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어있나요? 책 표지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책 표지 그림이고요. 이게 책 내용이에요. 책 내용인데 이게 책 표지 그림이고 책에 보면 표지 안에 날개 있잖아. 안쪽에 날개. 그 날개 사진이고 이게 이제 목차 저자 소개 섭취하고 이제 이런 목차까지 그대로다. 이게 처음에는 이걸 할 때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북스캐너라는 기계가 있어요. 복사기처럼 집어넣으면 이 책 한 권 5분이면 다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러려면 책을 옆면을 잘라야 되거든. 이것도 잘라놨잖아요, 제가요. 잘랐잖아요. 그래서 작두를 샀어, 작두. 종이 자르는 작두. 인쇄소 같은 데 가면 종이 탁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 휴대용 작두. 그래서 이제 집에다 공장처럼 차려가지고 보름간 책 잘라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스캐너로 스캔하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남았으니까 이제
고물상에다 판다고 팔았는데, 500건을 팔았는데, 2만 5천 원인가 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이프랑 나가서 밥 써먹으니까 끝나더라고. 그래서 박스 같은 거 파는 사람, 저, 이 주워 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에 갖다 주는 사람들은 그 박스는 싸요. 근데 책은 비싸게 받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동네에 이렇게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제가 몇 동, 몇 호로 오시면 거기에 책 꺼내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는 거지. 그럼 여러분한테 몇 페이지 보세요 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책 그림을 보여드리면 수월하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뭐 강사가 할 일이니까 저는 이걸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파일, 폴더라는 얘기 이제 하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파일은 뭐라고요? 낱개 단위. 자료를 저장하는 낱개 단위가 파일이고, 그 자료를, 파일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놔야죠.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놔야 되거든. 그걸 우리는 폴더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옛날에 앨범 보면 앨범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 본인 앨범도 있고 자녀들 앨범도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앨범을 만들어 주거든. 저는 아버지가 사진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앨범이 지긋지긋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글자가 사진이야. 이사 가실 때마다, 군인 집안이니까 이사를 자주 가시는데 앨범을 박스채 해가지고 아궁에다 불사질로 그냥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앨 사진들이 방으로 하나요, 아직까지. 저 어렸을 적에 그 사진 앨범 만드는 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동네 이제 지물포 가서 종이를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사진을 진열해가지고 이제 스티커 같은 걸 붙인단 말이에요. 그거 어릴 적에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게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 그 앨범은 폴더.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모음을 말해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압축 파일, 문서 파일,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파일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에도 보면 이런 앱, 아이콘들이 있잖아. 이것도 파일이죠. 아까 제가 여기 도서 모음 해놓은 거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파일이고, 근데 그거를 아까 다른 자격증하고 다 섞어놓으면 헷갈리니까 도서 모음은 도서 모음끼리 따로 묶어놓고 자격증은 자격증이 따로 묶어놨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다? 폴더다 이거죠. 폴더. 파일과 폴더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폴더와 파일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글씨를 써서 저장하면 문서 파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히면 갤러리라는 곳에 들어가죠. 그 갤러리가 폴더야.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US 메모리 한번 꽂아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US 메모리가 있고 단자가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에 꽂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에다 꽂으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은 검정색에 꽂아도 다른 검정색도 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꽂아야 돼? 그 색깔이 뭔데? 아니, 앞에 입고 색깔. 파란색. 그럼 파란 데다 꽂아야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꽂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이제 꽂으면 스피커에서는 빙빙빙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당신이 뭐를 꽂았네 하고 이렇게 내용이 보여. 자, 보세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료 폰트, 사진 모음하고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여러분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에 이걸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제 복사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저쪽 벽 쪽에 계신 분 한 분을 복사해 드리면 그분은 짝꿍을 복사해 드리고, 그래 본인도 복사하는 연습을 하지. 전 복사하는 거 많이 해봐서 지긋지긋하거든. 또 제 것도 복사 빌려 드릴 테니까 제 걸 복사하시면 되고. 색깔은 모르겠어요. 자, 꽂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USB 메모리를 이렇게 빼서 보시면 아무 때나 빼도 돼요. 고장 안 나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반이 열려 있고 밑에 반이 잠겨 있어요. 그 열려 있는 부분이 위야. 그리고 이렇게 엄지손으로 열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되고, 간혹 컴퓨터 기종이 옆으로 꽂아야 될 때가, 옆으로.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바로 꽂던지 90도 돌려서 꽂으면 돼. 근데 꽂았더니 안 들어가면 뒤집어서 꽂으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용량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앨범을 하나 사서 사진을 넣다 보니까 사진이 많아서 앨범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앨범 장수가 많은 걸 샀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어떻게 돼? 앨범이 여러 권 있어야 되겠지. 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릴 게 사진이 이런 거예요. 인물 사진. 여기 있는 인물 사진들은요, 저는 아니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있고요, 여자 아가씨들도 있고, 이렇게.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건지 몰라도 무서워, 어떨 때는 막.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무서워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데 살아보면 좋겠어, 풍경. 눈길 있고, 여기는 뭐. 오, 단풍이 아주 잘 졌어. 계곡도 있고,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런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여기 배경 그림이 오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진을, 배경을 바꿀 거야. 요런 거로 바꿀 거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뭘 하려고 하면 느려져. 큰일 났네. 어? 다 사라졌다. 잠깐만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스마트폰 배경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게 가능해요. 또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약간 풍경 사진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좋다. 그럼 이거 오른쪽 눌러서 바탕 배경, 바탕 화면 배경으로 설정,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진을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진을 통째로 다 바꿔라 그러면 시간마다 바뀌어, 시간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려니까 USB 메모리가 있으셔야 돼. 용량은 32기가 이상. 준비물을 알려드려야지. 32GB 이상. 32GB라고 해서 용량이에요, 이게. 용량. 용량이 작으면 안 들어가거든. 용량 큰 걸 쓰시면 되지. 제가 아까 보여준 거 64니까 충분하거든. 이걸 준비해 오시면 돼. 그리고 한동안은 쓰셔. 우리 컴퓨터 기초적인 거 공부하실 때는 한동안은 쓰실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직업적으로 이걸 써야 되니까 용량이 큰 걸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얼마짜리 쓰냐면 1000짜리 써, 1000짜리. 1000짜리.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500짜리.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 복사들이 하는 연습을 보여드릴 테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요. 자,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소리 파일, 문서 파일, 뭐 이력서 파일, 뭐 서류 파일 종류별로 있는데, 그거를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좋잖아요. 그 모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폴더라고 한다. 자, 바탕화면에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여기다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해 볼게요. 바탕화면 아무데나 비어있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 폴더라는 말이 혹시 있으세요? 위에? 없으시면 새로 만들기는 있을 거예요. 중간 밑에.
새로 만들기 있어요? 네. 새로 만들기 딱 갖다 대면 제일 오른쪽에 폴더라고 있어, 폴더. 폴더.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아이콘이 이렇게 떠, 이렇게. 자,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 실버라고 쓰세요, 실버. 실버. 그 엔터를 탁 치면 실버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버라는 문짝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입장한 거예요. 냉장고도 폴더죠. 냉장고 안에는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잖아요. 다 폴더예요. 싱싱고도 폴더고. 그럼 냉동실에서는 얼음이나 이런 게 있었고 냉장실에는 마실 음료 같은 게 있겠죠. 물 같은 거. 그럼 이제 폴더가 이제 이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라고 뜨네. 여기 비어 있습니다라고 떠.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새 폴더라는 거 이걸 눌러도 돼. 새 폴더 누르면 새 폴더가 생성이 돼. 여기다가 음악. 음악. 음악이라고 써 엔터를 치면 음악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 이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새 폴더 다시 눌러서 사진. 그럼 사진의 폴더가 생성이 되고. 아, 근데 사진이고 음악이고 다 필요 없어. 지워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 씌우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드래그. 그 여기 삭제를 눌러, 삭제. 새 폴더 이거 더블 클릭해야 돼요. 클릭. 그냥 클릭.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새 폴더 누르면 뭐가 이렇게 글자가 새 폴더라는 말이 안 떠요? 새 폴더는 떠요. 야, 그럼 그 글자를 써야 돼, 거기다 뭐라고. 음악, 뭐 사진, 연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글자를 잘못 썼어, 이거를. 엉뚱한 글자를 썼어. 글자를 고치기도 해야 되잖아, 글자. 이름을 바꾸기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잘못 만든 거를 삭제할 수도 있어야 돼, 삭제. 그럼 얘를 누르고, 여기 빨간색 X가 있어, 삭제. 이걸 누르면 삭제가 돼. 삭제를 누르면 돼, 삭제. 휴지통으로 이동, 그러면 삭제가 되거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아차, 잘못 삭제했네? 모르고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회사에 갔다 왔는데 아들 책상에 있었던 서류가 안 보이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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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책상에 있던 서류 못 보셨어요? 했더니 난 버리는 건 줄 알고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다. 안 되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통 한번 가봐. 휴지통 가봐. 갔더니 있으면 복구, 가져오면 되잖아.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라서 밖에다 다 버렸다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버린 거는 못 찾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집에서 둘던 물건, 중요한 물건을 잘못해서 깨져가지고 버렸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가정 그 도우미 하시는 분이 밖에다 버렸다는 거야. 가서 나가보니까 쓰레기차가 와서 다 싣고 갔더라 이거지. 구청에다 전화를 해갖고 여기 있는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다 하니까는 난지도를 가서 어느 지역에서 온 쓰레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일일이 찾았다는 거야. 근데 그 난지도가 얼마나 큽니까? 못 찾지.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얘를 삭제를 하잖아요. 모르고 삭제를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여기에 휴지통이라고 했거든. 휴지통을 가보면 거기 삭제한 게 그대로 있어. 이렇게 삭제한 게 그대로 있어. 그럼 얘 복원, 얘도 복원, 얘도 복원. 복원해서 보면 거기 가보면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지만은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아시죠? 어제 제가 죽 파는 데 가서 죽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 옆에 서랍을 열어보니까 숟가락, 젓가락 말고 국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죽이 뜨거우니까 덜어 먹으라고 이렇게 퍼주는 죽자가 있더라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거긴 있더라고. 국자는 입구가 좀 크고 숟가락은 날씬한데 앞에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젓가락은 그냥 짝대기 짝 길쭉하게 생긴 거 이런 거지. 국자, 후라이팬 다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우리가 알아. 후라이팬 뭐 그다음에 뭐 냄비, 솥 어떤 건지 보면 대략 아는데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도 보시면 어떤 거는 음악 파일인지 어떤 거는 동영상 파일인지 어떤 거는 사진 파일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컴퓨터 실력이 많이 늘어. 자, 1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소리 파일. 사진 파일은 산이 있고 햇님이 보이네.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플레이 버튼처럼 생겨 있죠? 이게 동영상 파일이고, 이렇게 콩나물 음표처럼 생긴 건 소리.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보면 모양새가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야.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이거 이게 동영상이란 뜻이야. 근데 이런 그림이 없는 애가 있거든. 얘는 그림이 없잖아. 이건 MP4라고 돼 있죠. MP4. MP4가 동영상이란 뜻이에요. FLV가 동영상이라는 거고, 요거, 요거 삼각형 그림으로 된 거, AVI인데 이것도 동영상이라는 거. 어떤 거는 바다멍 1탄, 바다멍 2탄이라고 글씨를 써놓은 건데,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이 이건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노란색 안에 하얀색 삼각형이 그려진 건 동영상이고, 이건 그림이고. 그러니까 저는 척 보면 알지. 여기 써 있어, 밑에. 뭐라고 쭈글쭈글 써 있거든. 그 다음에, 쟤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글자 써놓은 문서 파일들. 이거는 간장게장 레시피. 이거는 간장 찜닭 레시피. 이거 이제 KBS 방송국에서 반찬집, 반찬 전문집에서 레시피를 공개한 거예요. 어느 날 방송을 보더니 와이프가 저거 해오래.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를 딱 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서 줬어요. 기대를 했지. 내일부터는 반찬이 바뀌나 보다. 전혀 그건 없고 그냥 주방에다 꽂아놓고 자기 만족으로 보는 거야. 그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방에 올려놨어요. 자료실에. 이건 사진들. 이건 사진이야, 사진. 이거는 저희 동네 반찬집 하는 총각이 있더라고. 그럼 즉석에서 반찬을 만들어 김치를 버무려 파는데 엄마가 와서 행사를 도와주는데 망원 시장을 보니까 많이 보던 아주머님이 계시는데 그 집 엄마가 망원동 시장에서 반찬집을 하더라고, 김치집을. 그 사진을 찍은 거야. 몇 년 전에 부모의 어버이날 때 이걸 받았어. 5만원짜리 이렇게 말아갖고 보내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가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실제 돈은 다 빼고 가짜 돈, 종이 돈, 인쇄한 돈으로 말아갖고 넣어놨어요. 그 와이프한테 이실 짓고 했지. 이건 실제 돈이 아니고 가짜다. 근데 실제로요, 돈 사진을 프린터로 찍 인쇄하잖아요? 그럼 프린터가 인쇄되다 말고 멈춰요. 프린터는 인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기다 돈을 실제 돈을 했는데 돈은 써야 되잖아.
그 돈만 빼내면 아쉽잖아. 그래서 가짜 돈을 이제 인쇄해서 하려고 했다가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아본 거예요. 아, 함부로 돈을 인쇄할 수는 없구나. 법으로, 그리고 컴퓨터에 떠요. 화폐를 인쇄하거나 그러면 법에 저촉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망원시장 어딘지 아시죠? 양갈래 그 갈래길인데 거기에 장사하시더라고. 큰데 이게 좌판에다 걸어놓고 배추 뭐 갓김치 재료 갖다 놓고 양념 해갖고 버무려 갖고 즉석에서 팔아요. 10kg에 8만 원이야. 비싸. 근데 10kg를 또 사 찍으세요. 10kg를 사면 서비스 4kg를 더 줘. 다른 거를. 배추김치 10kg를 사면 뭐 갓김치 뭐 해가지고 4kg를 더 주더라고. 근데 이런 매장에서 남자가 이 김치를 사니까 지나간 아줌마들이 뭔 일인가 보고 어? 저한테 그래.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먹어봤나? 모르잖아.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사야지 하고 또 제가 이제 호객행위 아닌 본의 아니게 호객행위를 했는데 망원시장에 이렇게 양갈래길 사이에 있어요. 이게 월드컵 시장인가? 망원동에 거기일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 이제 꽃이 이렇게 장미가 피어 있길래 이제 찍은 거고, 찍어놓은 거를 스마트폰에다 그대로 두고만 있으면 아마도 지워질 것 같아서 제가 컴퓨터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건 뭐였지? 뭔데 이렇게 화려한 음식이? 아, 뭐 집에서 행사를 했나 보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 어디 교육받으러 가서 밥 먹어주는 거. 아, 이거는 공덕시장의 그 순대국집.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MP3는 또 MP3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거 노래. 그 노래에는 노래 제목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노래 속에 그 그림. 노래 제목 있잖아. 이거 브라운 아이즈 걸즈인가? 마이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나 봐. MC몽 미치겠어라는 노래인가 봐. 근데 틀어드릴 수는 없어. 이걸 틀어드리면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그 카드인증서. 강의하기 필요한 강의 자료. 그 이 안에는 동영상도 있고, 이거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동영상이고, 이거 동영상이고, 이건 일반 문서. 일반 문서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 디지털 문화, 컴퓨터 문화를 이끈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모아놓은 거에 있어요. 이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상에서 계산하는 계산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래요. 39살에 일찍 생을 마감했다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거를 뾰족한 목 같은 거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야. 여기 요거 요거 여기 여기에 숫자가 나타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5, 3 돌리면 53. 거기다 또 숫자를 또 이렇게 제끼면 올라가면 100 얼마, 200 얼마 하고 계산이 되는 거지. 이건 6자리만 계산 안 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계산기를 제가 받았었어요. 친구 고장해놨다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날달라 그래갖고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지. 근데 그거를 대학 들어가서 알았어. 아, 이게 파스칼의 계산기였구나라는 거. 이게 이제 찰스 바비지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톱니바퀴 그림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계속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게끔 하는 건데 문제는 코로나당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제품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컴퓨터처럼 입력 장치 따로 있고 출력 장치 따로 있고 처리하는 장치가 따로 있더라. 뭐 이제 그렇게. 이건 에이컨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에이컨 교수. 지구 최초로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콘란드 쭈제라는 이거는 모클리와 에커트라는 교수인데 지금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의 전신이지. 최초의 컴퓨터 ENIAC이라는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만든 이유가 국가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적을 향해서 가는지 아닌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개발하라고 만들어서 이 에이컨 교수하고 머클리라는 교수가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2차 세계전을 이겼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이거를 더 개발해서 이제 원자 핵반응 분열. 원자탄 폭발하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 원자탄 폭탄 투하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죠, 우리나라가. 컴퓨터라는 문화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선생님, 저 자료가 책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정보 어디서? 이거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제가 받아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인데요. 옛날에 우리 그 혹시 그 시절에 사신 분이 있으려면 옛날 그 유선교 전화 교환대 옛날 이렇게 삑 돌리면 예, 교환입니다. 그러면 뭐 파출소 대주세요. 뭐 약국 대주세요. 그러면 약국에다 연결해서 삑 돌리면 저쪽에 신호가 쫙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긴 건데 무게가 30톤 컴퓨터가 무게가 30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폰 노이만 교수. 이것도 이제 미사일 연구하는 것 때문에 이걸 했던 거죠. 튜링 교수예요. 튜링 교수. 여러분 영국에는 영국에 돈이 있잖아요. 화폐. 화폐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영국 화폐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냐 튜링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영국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예요. 암호 계산하는 거에 세계 최고의 고수입니다. 트랜지스터 발명한 사람이에요. 트랜지스터.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인데 이 트랜지스터 때문에 라디오가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컸는데 휴대용 라디오 나왔잖아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지. 그 라디오가 반도체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조그맣게 나오기 시작한 거지. 마우스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우스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지. IBM 기업을 만든 회사. IBM이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컴퓨터의 슈퍼컴퓨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든 회사가 IBM이라는 기업입니다. 인텔. 우리 컴퓨터 안에 CPU라는 게 들어가요. 사람으로 말하면 뇌 같은 거. 인텔 반도체 CPU 회사 회장님. 36년생. 그 다음에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인텔과 AMD가 두 개가 쌍두마차인데 둘 다 36년생 동갑내기세요. 마이클 델. 델 컴퓨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이클 델 컴퓨터? 그 델 컴퓨터 사장님. 65년생이야.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 사장님 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컴퓨터가 델입니다. 제일 싸요.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주문해요.
어때 보통 삼성이나 LG 같은 매장이 화려하고 잘 되어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게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만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모니터도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컴퓨터를 봐도 은행에 보면 다 될 겁니다. 성능이 좋아요. 인터넷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 55년생.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55년생. 동갑내기 친구분이시죠? 유닉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인데, 시어너라는 걸 개발해서,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이 시어너를 반드시 배워요. 저 대학 다닐 때는 그때 시어너가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저는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시어너를 따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커. 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해커들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엄청난 실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킹은 뭐냐면 백악관에 들어가 백악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나 홍길동인데 다녀갑니다 라고 적어놓으면 해킹이야. 허락 없이 들어가면 해킹이야. 근데 들어가서 정보를 다 지우고 나와서 어떤 짓 엉뚱한 짓을 하고 나오면 크래커라 그래. 크래커. 해커와 크래커는 달라요. 전 세계 해킹 대회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금메달을 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 해커 최장이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킹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많이 끌려갔대. 뭐 남산이고 어디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왔다는 거야. 그분이 그랬대요. 나도 조국이 있다. 우리나라 건 안 건든다 이거야.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해커 협회에서 그쪽 중국에다가 멈춰라. 안 멈추면 중국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랬다고요. 그게 딱 멈추더래. 우리나라 해커들이 한 바탕 해버리면 중국이고 다 그냥 쑥대밭대니까 그걸 아니까는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해커는 두 가지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이제 블랙 해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를 해주는 사람은 화이트 해커. 그래서 해커 출신의 해커가 대학 교수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킹을 가리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교수로 임명될 때 이걸 많이 먹었대요.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겠구나. 그냥 모르죠, 우리는. 저도 해킹을 공부했다가 제명이 못 살겠더라고요. 못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때려쳤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10분 생각하고 있으면 한 며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워서 뭘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해킹 배워서 좋은 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두자. 네 명이 제대로 살다가 죽으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공부를 때려친 적도 있어요. 해킹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이런 거예요. 남의 집에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게 해킹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중부 여성 발전소 인터넷이 있잖아요. 거기 허락 없이 막 들어가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정보를 지우거나 망가뜨리면 그게 해킹이지. 위험한 행동이지, 그런 거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에 걸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나 다녀가요, 라고, 나 이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국 FBI나 CIA에서 잡아가지고, 자기네 FBI나 이런 데로 취업을 시킨대요. 너 실력 좋으니까 우리 여기 와서 일해라.
북한은요, 인터넷이 독립적으로 돼 있지 않대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중국에서 선을 빌려서 쓴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해킹을 전문적으로 가리켜서 외화벌이를 시킨대.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면 게임 머니가 있거든? 아이템들이 있어. 게임을 하려면 칼도 있고 총도 있어야 적을 금방 무찌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총을 사려면 돈을 주고 사든지 여러 번 경기에서 이기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아이템을 탈취해온다고, 남의 거를. 그래서 저렴하게 팔아. 그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외화벌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해킹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 그러더라고. 또 누구 말로는 뭐 북한 교도소에서는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게임을 시킨대나? 게임을 해서 이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라 이거지. 게임 못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죽는 거야. 전 게임 못하거든요. 고서브라 해도 항상 지고. 저 같은 사람 거기가 있으면 제명에 못 살아. 당해도 거기 안 가니까. 그냥 나쁜 짓을 그렇게 시키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런데 흔적이 안 남잖아. 모르잖아. 자, 그러면 이 방의 열쇠를 제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저 열쇠는 사무실에 가서 받아오는 거야. 근데 이 방에 못 들어가게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쇠를 수시로 바꿔야지. 자물통을 바꾸면 열쇠가 있어도 못 들어오잖아. 해킹되면 그렇게 한대요. 열쇠가 있어도 들어올 수 없게끔 매번 바꾸는 거야.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근데 문제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본인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이제 경기대회가 딱 끝나고 나서 누가 마지막에 들어와 있느냐. 홍길동이 들어서 홍길동이 우승을 나는 거고, 일지매가 들어서 일지매가 우승이 되는 거지. 이론적인 건 많이 배웠는데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하다가 못 살겠더라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머릿속에 막 이상한 영화 같은 거, 그 해킹에 관련된 영화 같은 게 막 떠오르면서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이건 아니다. 때려쳐버렸어요. 자, 근데 우리 컴퓨터에는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소리 파일, 압축 파일들이 있는데 얘들이 서로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 성격 다른 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폴더는 노랗게 보여요. 노랗게. 폴더는 다 노랗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노랗게 보이죠. 그렇죠? 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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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건 다 폴더야. 폴더인데 이건 노랗게 보이는 건 폴더고, 이건 노랗게 안 돼 있잖아. 이건 파일이야. 이거는 파일이고, 이거는 폴더고, 노란색은 폴더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는 폴더고, 이 안에 가서 보면은 하나는 폴더가 있고, 여기 하나가 폴더가 있고, 나머지는 파일이고. 다 달라요. 여기 노란색이 없네. 여기는 폴더가 없어. 파일만 들어있는 거지. 근데 이 파일을 딱 보고 나서 얘가 동영상 파일인지 사진 파일인지 음악 파일인지를 알아야 돼. 자,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모를 보면 알잖아. 제가 만약 여자였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우악스럽게 생긴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끔찍하겠지. 당연히 남자니까 괜찮지만, 그 외모를 보면 아는데, 그 여자처럼 변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느 나라에서는 40대 넘은 사람이 중학생, 여중생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학교 침입을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대. 그래서 잡혔대. 그게 왜 들어갔냐니까 하는 말이 궁금해서 들어갔대. 뭐가 궁금했을까? 모르겠지. 나쁜 짓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변장을 하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는 변장을 못해요. 확장명이라는 게 붙어. 확장명. 확장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재 어디로 가냐면 112쪽. 그림.png, 음악.mp3, 동영상.mp4, 문서.hwp, 압축.zip. 이런 식으로 앞에 이름이 있고,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생년월일과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파일 이름도
그냥 그림이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그림이면 PNG, JPG, 음악이면 MP3, 동영상이면 MP4 이런 식으로 쫓아서 붙어다니는 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 우리 11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곽은지라는 성이 있고 곽성, 곽이라는 성이 있고 은지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파일명은요. 성과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파일명이 따로 있고요. 파일명. 파일명이 따로 있고 확장자명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확장자명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파일명은 뭐냐면 얘가 지금 장미꽃을 찍은 건지 뭐를 찍었는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 이정민 하수구에 빠진 사진 뭐 이렇게 쓰면 아 이정민이 하수구에 빠진 사진이구나 라고 이름을 보는 건데 그게 확장명이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음악이 들어있는 건 MP3. MP3란 말 많이 들어오죠. MP3. 그 다음에 사진은 JPG, PNG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디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JPG로 저장이 돼. JPG로. 이거 전 세계가 똑같은 규격을 써요. JPG 말고 다른 걸 써도 되는데 PNG로 저장해도 되는데 PNG로 저장하면 느려. 사진을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PNG로 저장하면 느려서 못 찍어. 그래서 JPG로 찍는 거야. 근데 JPG로 찍으면 문제가 또 있어요. 사진이 깨져.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몰라. 사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는 거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냐, MP4냐, AVI냐, MOV, MOV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나눠져. 이 확장명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코덱이라 그래. 코덱. 코덱, 코덱. 얘들은 용량이 커서요. 압축을 해서 보관하거든. 여러분 이불 보따리나 이런 거 압축하는 거 혹시 아세요? 비닐팩에다 집어넣고 공기 진공청소기로 공기 쫙 빼내면 착 납작해지면서 압축되잖아요. 그런 거지. 그럼 압축된 거를 보면 뚜껑을 열면 그냥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불이 원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진공청소기 없으면 어떻게 압축을 해요? 못하죠. 입으로 공기를 빨아서 할 수는 없잖아. 펌프 같은 걸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압축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G가 뭔지 JPG가 뭔지 몰라도 돼. 이런 게 있다거나는 것만 들어보시면 돼.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는 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엑셀로 만든 건 엑셀 스프레드 시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확장자가. 메모장으로 만든 거, 아까 제가 글 쓴 거 이게 메모장인데 얘는 TXT. 텍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이 돼. 압축 파일은 zip이라고 저장이 돼. zip.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하시는 분이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도 이 확장명을 되게 힘들어해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거든. 자격증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BMP, PND, JPG, GIF, MOV. 여기 보기 4개하고 MOV를 하나 넣어줘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러면 MOV가 다르죠. MOV는 뭔데? 동영상이고 나머지는 그림이니까 뭐가 동영상인지 뭐가 다른 건지 알아야 돼. 김치전, 호박전 이건 전이잖아. 전. 근데 뭐 스파게티 이건 또 전이 아니잖아. 음식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뭐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다 저런 걸 설명드리지만 저도 이걸 몰랐단 말이야.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 여러분들 그 슈퍼마켓에 가서 호박은 청각 코너에서 사야 되고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정육 코너에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7살짜리 꼬마한테 야 너 슈퍼에 가서 꽁치 두 마리만 사와라. 엄마 꽁치가 뭐예요? 아 수산 코너에 가면 꽁치 팔아. 그 아저씨한테 꽁치 두 마리 주세요. 그러면 돼.
수상 코너가 뭐예요? 그러면 애한테 수상 코너 얘기하면 모르잖아. 그럼 엄마가 뭐 얘기해줘야 돼? 생선 알지? 생선. 생선을 알아. 생선 파는 데 가서 아저씨한테 꽁치 두 마리 사주세요라고 메모를 적어서 주면 애가 척 알아. 그런데 이제 애가 나름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꽁치 고등어는 수산물 코너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수산물 코너인지 모른단 말이야. 얘가 정육 코너인지.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요. PNG가 뭔지 JPG가 그림 파일인지 음악 파일인지를 뭐 줄쳐가면서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 이거지. 근데 한 번쯤 관심 있게 보면 도움은 되더라 이거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폴더에 이름 바꾸는 거, 폴더 만드는 거, 폴더에서 뭐 생성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US 메모리 오늘 가져오셔서 고생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챙겨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